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이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회성 행사를 없애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관사는 그대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평창 평화 포럼을 네 번 하면서 71억 원을 썼다며 170개 단체에 971억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꽃놀이에 6억 원을 쓰는 춘천 호수나라 물빛 축제처럼 일회성 선심성 행사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관사를 없애겠다는 경남과 충북, 충남 도지사 당선인과 달리 관사는 원래 생긴 취지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